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소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여행에는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맛있는 먹거리를 먹는 즐거움도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밖에 먹지 못하는 제철 향토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혹은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제주에 오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철 향토 음식 그리고 맛집을 주제로 관련 표현들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문장 확인해보실까요? 네, 맛있는 가게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가게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오스스메노오이시이오미세아리마스카? 자, 그럼 먼저 추천하실 만한 맛집이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스메노오이시이오미세아리마스카? 오스스메노오이시이오미세아리마스카?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오스스메입니다. 추천, 권유라는 뜻이고요. 자, 오스스메노 추천하실 만한 추천할 오이시이오미세요. 오이시이오미세. 오이시하게 되면 맛있다죠. 오이시 오이시 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일본인들이 막 감탄하잖아요. 맛있다라는 뜻의 형용사가 바로 오이시이고요. 오미세, 오미세 미세라고도 합니다. 가게 상점인데요. 오이시 오미세 하게 되면 맛있는 상점, 즉 맛있는 가게이니까 맛집을 뜻하겠죠. 아리마스카 하고 물었으니까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추천할 만한, 추천하실 맛집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오스스메노 오이시 오미세 아리마스카? 오스스메노 오이시 오미세 아리마스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스스메노 오이시 오미세 아리마스카? 에스엔에스에 화다이노 오미세데스. 자, 우리 제주도에도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SNS에서 화제인 가게입니다. 라고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대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SNS대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라는 문장입니다. SNS대 하게 되면 SNS에서의 뜻이 됩니다. 즉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 우리 조사 대를 쓰게 되죠. 자, 그래서 SNS대, 즉 SNS에서 와다이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화제입니다. 와다이노 화제인 오미세 가게 상점이잖아요. 즉 화제가 되고 있는 상점입니다. 화제인 가게입니다라고 할 때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와다이노 오미세데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어디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인가요? 즉 SNS에서 화제인 가게입니다. SNS대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SNS대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라고 혹시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 맛집이 있다면 추천해 보셔도 좋겠죠? SNS대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이번에는 그 계절에 밖에 먹을 수 없는 제철 향토 음식을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地元でしか食べられない郷土料理もいいです. 자, 그럼 우리 고장에서 밖에, 즉 이곳에서 밖에 먹지 못하는 향토 음식을 권할 때에는 어떤 표현들을 쓰면 좋을까요? 자, 이곳에서 밖에, 우리 고장에서 밖에 먹지 못하는 향토 음식도 좋아요 라고 하실 때는요. 지모토데시카 다베라레나이 교도요리모 이이데스. 지모토데시카 다베라레나이 교도요리모 이이데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다소 긴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끊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익혀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요, 이곳에서 밖에, 즉 이 고장에서 밖에 먹지 못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 지모토데시카 타베라레나이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지모토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말하죠. 이 고장, 우리 고장을 말합니다. 즉 이곳에서 밖에 라고 하실 때 지모토 대, 조사 대를 붙이시고요. 어디 어디에서죠? 시카 하게 되면 밖에잖아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밖에, 우리 고장에서 밖에 지모토 대 시카 먹을 수 없다, 못 먹다, 타베라레나이. 자,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밖에 못 먹어요 라고 소개하실 때요. 지모토 대 시카 타베라레나인데스. 지모토 대 시카 타베라레나인데스 라고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향토 음식도 좋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교도 요리, 향토 음식입니다. 향토 요리라고 한자가 되어 있죠.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데스 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향토 음식도 좋아요 라는 표현은요, 교도 요리 뭐 이데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 고장에서 밖에 먹지 못하는, 즉 이곳에서 밖에 먹을 수 없는 향토 음식도 좋습니다 라고 하실 때 지모토데시카 타베라레나이 교도 요리 뭐 이데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문장 천천히 따라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모토데시카 타베라레나이 교도 요리 뭐 이데스. 이마가 순데스. 자, 이번에는 제철 음식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이마가 순데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문장이죠. 자, 이마 하면 지금이잖아요. 이마가 지금이 제철입니다 라고 하실 때 순데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순노 요리 하게 되면 제철 요리가 되거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요, 우리 제주도도 제철 음식들 많잖아요. 소개하실 때 이 문장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가 순데스 지금이 제철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마가 순데스. 오스스메노 오이시이 오미세 아리마스카? SNS데 와다이노 오미세데스. 지모토데시카 타베라레나이 교도 요리 뭐 이데스. 이마가 순데스. 네, 오늘은 제철 향토 음식 그리고 맛집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오스스메 추천이라든지 오이시이 오미세 맛있는 가게, 즉 맛집이죠. 꼭 기억해 두신다면 제주도에 오신 일본인들에게 맛있는 제주도의 음식을 소개하거나 혹은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도 맛있는 먹거리를 추천받을 때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